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9월 입주 예정으로 아파트 내외부는 제법 모습을 갖췄지만 천장 일부를 떼어내자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천장 공사에 쓰인 각재입니다. 검은 곰팡이가 피고 하얀 포자까지 생겼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세대만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문제의 자재가 확인된 건 지난 2월. 공사 현장 감리단은 원목을 쪼개 만든 각재에 곰팡이가 쓸 위험이 높은 수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공사 중지 지시까지 내렸지만 불량 자재 사용은 계속됐습니다. 2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한 10대 번 이상은 제가 그 이 자재에 대해서 반조식이라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 4월 30일자로 공사 중단 명령을. 결국 감리단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당진 씨는 지난 1일 천장 공사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정은 천장 공사에 대한 불량 악재 사용으로 인하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를 4개월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살 집이잖아요. 곰팡이로 조금만 있어도 잠자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시공을 통해 적정 품질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아파트 거실과 주방 바닥이 하얗게 벗겨져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닥 자재가 군데군데 들떠 있어 쉽게 뜯깁니다. 화장실에선 벽면 타일이 갑자기 떨어져 입주자가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세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일이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게 놀래갖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가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1,500여 세대가 사는데 지난 2018년부터 하자가 이어져 현재는 두세 집 걸러 한 곳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잇따르면서 부영 측은 지난해 하자 보수 당일 처리라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일매일 나와 하자 보수를 했지만 같은 하자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세 차례 보수 공사에도 이렇게 다시 타일이 깨지면서 아예 테이프를 붙이고 공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영 측은 책임을 하청업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 하청업체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접수하면 즉시 그 하자 보수를 처리해주고. 하자로 골머리를 앓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부영 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나 강원도 원주에선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인 형상인 거 2008년도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상. 잇따르는 하자에 감리를 비롯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나주시는 안전이나 구조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